저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도 뭐 많이 그 글도 쓰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공동체가 참 이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참 인간에게 합당하고 우리 포유류로서 참 우리 사회적 동물로서 삶으로 참 아름답긴 한데 공동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정토회가 어떻게 보면은 30년 넘게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 참 아름답게 이제 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속해오고 있는 곳이고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전에 종토에도 이제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참 어렵게 시작했는데 뭐 어렵게 살다가 조금 이제 형편이 피고 그러면 서로 갈등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초기에 했던 이렇게 법사님들이나 이런 멤버들이 지금까지 다 수십 명이 이렇게 같이 해놓고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이제 초기에 어떤 다른 인연으로 뭐 나갔던 분들도 만나보면은 아 정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고 또 법륜스님만한 스님을 아직까지 못 봤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어떤 분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요즘은 진짜 혼삼 시대고 전부 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하고는 살수 있어도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참 이제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참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 이제 더 가면 갈수록 희귀해지는 시대가 오는데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뭐 가치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그냥 대충 살든지 개하고 고양이하고만 그냥 살아버릴까요?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는 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 좋은 대로 살아야지. 우리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좋다고 들어와서 살다가 또 여기 뭐 너무 힘든다고 해가 또 나간 사람도 있고 나갔다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저기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라. 재밌는 거다 힘든다 그래. 근데 이제 힘든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 나가 또 살아보면 아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인생은 늘 지금이 힘들어요. 그 중고등학생 때는 제일 힘들었는데 커서 보면 아이고 그때가 좋다. 이러고 처녀청각 때는 힘들었는데 또 나중에 결혼한 사람들 아이고 처녀청각 때가 좋다 그러고 신혼 때가 힘들었는데 또딴 사람 늙으면 아이고 신혼에 재미가 흐려져야 또 이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정토에 살던 사람들은 모사라가 나가놓고 나가 또 살아보니 또 힘드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아 보이는 거지. 여기 와서 살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혼자 살아라, 뭐 같이 살아라, 결혼해가 살아라, 뭐 애를 낳고 살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데 혼자 살려면 뭐 이렇게 되지만은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같이 살려면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선택이죠 뭐 선택. 저도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이제 제 역할은 이거 어쨌든 그래도 100% 공평하게는 안 되더라도. 비교적 공평하게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경제적으로나 인사나 이런 데 절대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죠. 사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치우치기가 쉬우니까 그걸 어쨌든 최대한도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칙은 개인은 가능하면 자기 생각 버리고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자. 수행적 관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조직은 가능하면 개인이 원하는 게 해줘라. 부서든 뭐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은 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조직은 필요한 데다 배치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거든요. 개인은 수행자인데 뭐든지 뭐 주어진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뭐 필요하냐고 물어서 조직은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배치시켜 준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좀 갭이 좀 적어지죠. 이 갭이.
그리고 이제 자주 소통을 해야죠. 자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의 원칙은 이제 양보가 없어야 돼요. 이걸 자꾸 양보해가 사람이 이렇게 원한다고 저렇게 원한다고 자꾸 바꾸면 무질서해지거든요. 원칙은 딱 지키되 개인에게는 예외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 뭐 우리가 추석 때 뭐 하자 해도 다 이렇게 하자 하고 뭐 거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용납 안 해야 되지만은 몸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는 건 또 예외로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다 또 공유해야 돼요. 공유해서 이 사람은 이만한 일이 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런 것이 뭐 비공개로 막 이렇게 뭐 특정한 사람에게 뭐 남발이 되고 이러면 이제 공동체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적 좀 우리는 좀 엄격하게 사는 편이에요. 우리는 생활 기준을 자꾸 한국에다 맞추지 말고 인류 전체 중간 이렇게 맞추면 한국에서는 최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어요. 뭐 앞으로 늙으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늙으면 국민연금만 타도 우리는 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소비를 최소화시켜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비 수준을 높이면 끝이 없지만 소비를 최소화해서 사니까 살기는 힘드는데 별로 불평은 없는 편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제 우리도 약간 고민은 이제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공동체 안에 이제 공동체 2차 공동체 개인방 가지고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욕구를 수용하는 중심 공동체 밖에 2차 공동체를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의 전문성도 인정해주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회생활도 아니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만큼은 완전히 사회생활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태도록 완전히 출가자 생활하기에는 또 너무 아직 욕구가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개인생활만 좀 해주면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하나의 저희들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과 사회생활과 사회생활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냥 자기 틈나는 대로 돕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전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되 개인생활이 좀 보장된 사람. 전적으로 공동체 생활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최소화하는 사람.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죠. 이제 그에 따라서 각자의, 저는 뭐 뭐든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되고 또 의무가 있으면 그에 따른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내가 소비를 하면 소비에 대해서 내가 그만한 부담을 져야 된다. 뭐 아주 극빈층이 아닌 이상 뭐 공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그만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초등학생까지는 무료지만 중학생만 돼도 그럼 니도 뭐 해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전 자립을 원칙으로 해요. 정토에는 뭐 특별히 정부로부터 돈 받는 데도 없고 뭐 복 짓는다고 돈 주는 사람도 복 빈다고 돈 주는 사람도 없지만 모든 회원들이 다 자기 봉사하고 자기 회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짓고 이렇게 생활하지 남한테 손 벌린다는 것은 짐승도 안 하는 일이잖아요. 작은 풀벌레도 지 몸 지가 유지하는데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가 남의 신세를 지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지. 그러나 신체 장애다, 아프다, 어린아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 우리 정토에는 한 발 더 가서 남에게 조금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 힘들어해요.